Political correctness is a term used to describe language, ideas, policy, uh, policies, or behavior seen as seeking to minimize offense to gender, racial, cultural, disabled, aged, or other identity groups. 자, 원래 political 그러면 정치적인 이라는 형용사이고, 그 다음에 correctness는 올바른 뭐, 이런, 정확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political correctness는 정치적인 정확함, 이렇게 해석하기보단 그냥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이 표현 자체로 기억을 해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 PC라고 하는 것은 이 s 텀 용어이다 하고 나서 지금 used는 과거 분사 used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used to,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석 먼저 하고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과거분사 유 s e 다음에는 to describe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나온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Describe은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래서 언어, 아이디어, 그다음에 policy 정책이나 행동을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이다. 그런데 지금 language나 그 다음으로 가서요 language나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뭐 팔로스 뭐, 정책이나 행동이나 이런 네 가지들이 어떠냐면 seen 보여지는 어, 언어 아이디어 정책 행동 어떻게 보여지면 뭘로서 보여져 seek to는 무엇을 추구하다라는 의미예요 추구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이애지는 전치사 애주구나 이렇게 보, 보실 수 있죠 추구하는 것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무엇을 추구해요 minimize offense 어떤 어, 공격이나 불쾌하게 하는 것을 미니마이즈 최소화하기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걸로서 보여지는 이런 행동들. 근데 무엇에 대한 오펜스에 오펜스의 대상이 누구예요 젠더, 성별, 레이셜, 인종 차별 같은 거. 그다음에 컬처럴 문화적인 그리고 디세이블드 장애가 있는 거. 그다음에 에이지는 나이 들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덴티티 그룹에 대한 그니까, 주로, 뭐, 성별, 인종차별, 문화적인, 뭐, 디세이블드, 에이지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인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약자에 해당이 되는, 우리가 마이너리티라고 부르는 이들의 해당이 되는 것에 대한 어 f f 공격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보여지는 이런 행동들이나 정책들이나 아이디어나 언어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 잠깐 여기 안에 있는 used라는 표현을 좀 보고 갈게요. 주어 다음에 used,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이두 단어가 마치 하나의 조동사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모양은 이거랑 지금 우리 어, 위에 있는 문장이랑 비슷하지만 앞에 문장이 주어가 나와요. 이럴 때는 어, used를 두 단어짜리 조동사야 요즘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과거에 뭐뭐했어 현재는 아니야 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과거에 있고 한 손을 현재에 뻗어 있어. 그러니까 현재의 의미를 잡고 있긴 하지만 주는 뭐예요? 과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머리가 길었어. I used to have long hair. My, my hair used to be long. 이렇게. 그 말은 used to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은 롱하지 않아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주어 다음에 이번에는 비동사 used to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가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다음에 어,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게, 경우가 있어요. 앞에 be used to 명사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to가 전치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죠. 만약에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의미예요. 세 가지 be used to, get used to 이것을 통째로 아, be used to 명사, 명사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가 하면 be used 플러스 to 부정사의 형태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use라는 동사 사용하다는 동사의 수동태로 사용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한때 문법적인 걸 체크하는 문제로 출제가 좀 많이 됐었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첫 번째에서는 PC political correctness가 무엇이다라고 한 어떤 정의적인 이야기를 했죠. Some critics of political critics argue that it is a form of a coercion rooted in the assumption that in a political context, power refers to the dominion of some man over others or the human control of human life. By this argument, ultimately, it means force or compulsion. 자, a or B는 뒤에서 앞으로. 어, political correctness의 some critics, 일부 비판자들은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 그러면 이 대신 접속사 대신이 되는 거죠. It is a form of coercion. 여기까지. coercion이 뜻이 뭐예요? 뭐 강제, 이런 뜻이죠. 강제의 한 형태이다. 그럼 이 is은요? 앞에 나와 있는 어, political Correction, 아, correctness, 이거죠. 정치적인 뭐 정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강제한 형태인데, root라고 하는 동사는, 그러니까 root라는 단어는 우리가 뿌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이 d 붙어 있으니까, 아, 동사였구나. 그러면 root라는 동사의 뿌리, 아, 의미는 뭘까? 어디에 뿌리 박다. 뭐 이런 거겠죠. in the assumption. 어떠한 전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강제이다. 자, 그러면 은이 d e 는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대또 접속사이고, 이대또 접속사, 똑같아요. 둘다 접속사인데, 앞에 나와 있었던 대는 argue라고 하는 동사에, argu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를 이루는 대절이었다. 그러면은, 이대은 똑같이 접속사이긴 하지만, assumption과, 어, 동격을 이루는 대시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In a political context,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자. 그러면, power, 힘이라고 하는 것은, refer to, 명사, 무엇을 의미한다. Some men over others. 일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도미니언 지배,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는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은 어, human control over human life.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의미한다. 결국은 파워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한번 하고 있어요.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결국은 도미니언 컨트롤, 뭐 통제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assumption. 전제를 두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전제에 있는 correct, 강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뒤에 말을 자꾸 붙이면서 표현이 어렵게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PC 앞 문장에서 어, 나왔던 이것에 대한 정의에 대한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나 뭔가 이게 렇 어쨌든 정의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by this argument 이러한 저, 어, 주장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it means 이것은 false 힘이고 compulsion 강제이다 결국은 pc가 무엇이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거죠 this argument holds that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주어 holds tha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argument나 assertion이나 이런 주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가 나오고 holds that 그러면 주장하는 바는 주장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holds는 원래는 잡다 라는 뜻이지만 이 주장이 어떤 내용을 잡고 있어?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죠. this argument holds that 이 주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political correctness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의 정치적인 정확함이라고 하는 것은 i subjective s 주관적이고 and 그리고 correspond to the sponsored view of the government minority or special interest group that these conservative critics oppose sponsored view of 이 정부나 마이너리티 소수나 아니면은 특별한 음... Um, 인트로에스그룹이 이익집단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였던 정책을 세우거나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집단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이익집단들이 있는 거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런들 이런 모임들을 전부 다 인트로에스그룹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이런 특별한 이익집단의 스폰서드뷰 자기 자체가 아니라 이런 집단에 어. 어떤 영향을 받은 관점들에 뭐 한다? 리스판 어코레스판투 반응해 준다. 그런데 이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these conservative critics oppose 이입어 컨서버티브 어 보수적인 비평가들이 반대하는 이런 그룹들에 어떻게 해 준다? 코레스판드 반응을 해 주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폴리틱 어 위에서 지금 내려온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this argument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앞에서 말을 했던 앞에서 문장에서 말을 했던 이 this argument를 말을 하는 거죠. 이 this argument라는 결국은 false고 뭐 c o m p r s i o n 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것에 따르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그렇죠. 그니까그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브젝티브하고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자기 주장을 하는 뭐 정부나 마이너리티나 이런들의 어, 관점을 반응을 해주고 그럼 결국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ey claim that by silencing contradiction, their opponents entrench their views as orthodox and eventually cause it to be accepted as true. As freedom of thought requires the ability to choose between more than one Viewpoint. They claim 그들이 주장하기를 자이대또 다시 접속사 대시 보이는 거죠. By ing 뭐 뭐함으로써 silence 침묵이라는 명사로만 알고 있었던지 알고 있었는데 뒤에 봤더니 ing 붙었어요. 그러면은 어 동사였구나. 그러면은 침묵하게 하다 조용히 시키다. Contraction 어떤 반대 여론을 침묵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opponent는 인 n t r e n c h 시켜요 그들의 관점을 뭘로써? 어, 서덕스 정설로써,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트렌치 시켜요. 그러면은, 깊이 깊이 묻어두는 거죠. 정설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eventually, 결국은, 어떻게? 해? 여기 지금, 어, 데이가 여기에 주어가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들은, cause t to be accepted as true.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게 해. 앞에서 나왔던 지금 어디 요 부분 있죠. 어서덕스로 만들어. 그래서 사실이 되게 만들어 줘. 여기 지금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뭐처럼. 뭐 하는 것처럼. 프리덤 u g 서트. 사상의 자유가 리콰이어스. 리콰이어라고 Require 하는 동사는요. 리콰이어. 명사 투 부정사 요렇게. 그래서 명사가 투 부정사 하는 것을 요구하다. 그 능력이 추스 어,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관점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강요하듯이.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어서,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강요,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하듯이, 음, 반대는 침묵시키고, 자기들의, 어, 관점은 정설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도 열심히 노력을, 그러니까 뭐 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로비를 해서 결국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킨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폴리클커렉트니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따져 보는 게 좋겠죠. 어 i t i 리티 s 스 is that

enforcers, 입법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rare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consult라고 하는 단어가요. 누구와 상의하다, 누구에게 컨설팅하다 이러는데 컨설 n 다음에 바로 명사 나와서 누구와 상의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타동사예요. 마이너리티들과 상의하지 않는다. 그, 이 마이너리티가 누구냐면 그들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마이너리티라고 상의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e n f o r c e r 들이 어떤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 버린다. 누구에 대해서? 이 마이너리티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그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어뭐 이러면 예를면 이런 걸까요? 좀과좀게 과장해 보자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한 그러니까 정책인데 아이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혹은 어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학생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이 학생 보, 자기들이 보호한다고 라 주장하는 마이너리티, 학생들하고 상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Controversy는 이 논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무엇에 Assumption, 어떠한 가정의 기초를 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리티들은 이걸 원해. 뭐할 때? 이게 사실은 아닐 때. 사실은 학생들은 A를 원하지 않는데 학생들은 A를 원한다 라는 가정 하에 어떤 일을 추진해 간다 이러한 criticism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ome people have accused the enforcers of supporting the stereotypes themselves. 일부 사람들은 enforcer들을 a c c u s e A of B. A를 비난하다, B 때문에.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서포트 한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서포트해요? 스테레오타입, 그 자체를 서포트한다라고 비난을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문법적인 틀로 themselves, 너는 누구니? 요걸 좀 확인을 해 볼까요? themselves는요, 재귀대명사라는건 알겠어요. 그럼 재귀대명사는 언제, 언제 쓰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는데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요. 내가 나를 거울에서 보다, 뭐 이럴 때요. 어, 그런데 또 하나는요, 주어 또는 목적어를 강조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도 제기대명사를 쓰는데, 우리 지금 t h e m s e l v 는 그렇죠. 강조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주어인 얘도 t h e m s e l v 가될수 있고, 그 다음에 s t e r e o t y p e 도 t h e m s e l v 가될수 있어서, 어, 누구를 강조한 거냐, 이것은 내용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요거를 강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테레타입 다른 걸 서포트하는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스테레타입 자체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Some websites have branded political correctness completely intolerant of any person who does not act in politically correct fashion. 그 다음에, 빈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부의 웹사이트는 낙인 찍었어요.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를 뭐라고? 브랜드라고 하는 표현이 브랜드 명사, 형용사로서 명사를 형용사하다라고 낙인찍다 이런 의미예요. 정치적인 커렉트니스를 뭐라고 낙인찍었냐면요. 인톨러런트. 참지 못한다고 낙인찍어 버렸어요. 그런데 무엇을 참지 못하느냐? any person. 어떤 사람을 참지 못해? 어떤 사람냐면 이 who does not act in a political correct fashion. 정치적으로 올바른 패션이 우리 옷 입는 패션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뜻의 명사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라고 낙인 찍었어요. 자, 우리 지금 이 어, 빈칸 넣기는요 대체적으로 어떠한 빈칸 부분에 빈칸 넣기가 들어가냐면은 이글 전체를 대표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정 어. 음, 빈칸 어키 문제로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 앞에서 제일 먼저 폴리리컬 코렉트니스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요. 일부 이폴리리컬 코렉트니스의 어 비판자들 크리티스 음, 비판자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쭉 그렇죠.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폴리리컬 코렉트니스에 대한 비판의 여론들을 쭉 맞아요. 되어려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 봤더니,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됨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라고 낙인을 찍기도 한다. 자, regarding it, uh, 1번부터 볼게요. Considering it to be more divisive than harmonious.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어떠한 나, 더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은 regarding as more beneficial than detrimental 해를 끼치기보다는 이득이 된다고 어 크리틱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taking it to be more serious than humorous 웃긴다고 재미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더 심각하게 이걸 여기면서 conceiving of it as more accidental than fundamental 근본적이기보다는 우연이라고 뭔가 지금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말을 하는 지금 우리가 크리틱트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비판하는 어떤 것들과 관련되는 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뭔가 정치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통합하기보다는 이렇게 분열시키고 나누는 하는 요게 더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Some critics nickname i n f e r s e r s the PC brigade or the diversity dictator. 일부 비평가들은 별명을 붙였어요. i n f o r s e r 들한테 뭐라고? 어, PC brigade. 브리게이드. brigade는 어떠한 단체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대를 말을 할때 소방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도 firefighter brigade,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PC brigade라고 말을 하거나, 이름 별명을 붙이거나, 아니면 diverse dictator. diversity는 다양성, dictator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독재자인데, 다양성 독재자라는 말로, 그럼 결국은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평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뭔가 PC를, 어, 비평이니까. 좋지 않은 걸로 평가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빈칸으로 넣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또 다른 문제 하나가 글의 요지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그럼,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political correctness가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주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냐를 보면, political c o r r e c t Correctness should not be imposed as a social regulation. 사회적인 어떤 규칙으로는 imposed,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 자, 2번을 봤더니요. Political correctness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정부의 믿음에 따라서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political correctness does more harm than good to national integrity. 국가적인 통합에 좋은 것보다는 함, 해로운 것을 더 끼친다. 두 함, 그러면은 해를 끼치다. 이러는 거고, 두 good, 이러면은 뭔가 좋은 것을 해주다. 이런 의미인 거죠. Political correctness should, uh, must be protected regardless of its opponent. 반대에 상관없이 어쨌든 보호받아야 한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어, 어떤 비평적인 이야기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괄적으로 저, 다 그냥 정하면 될것 같지는 않아. 이런 이야기에 더 가까워서 1번인데 문제가 쉽지는 않았죠. 자, 하나씩 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좀 따져볼게요. 어, 정부의 믿음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돼.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정부의 믿음 일부를 반영하기도 해야 하는 크리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해를 더 많이 끼쳐라는 이야기를 하자니, 그렇죠. 일부 비평을 줬다고 해서 이걸 전체를 아 이거는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자그 다음에 반대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돼야 돼이 말은 어, 폴리리컬 t 렉트니스가 무조건 옳은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은 그 비평들을 그렇게 어, 굉장히 중하게 다루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얘도 아닌 거고요. 사회적인 규칙으로, 꼭 지켜야 될 규칙으로 받아줄 필요는 없어라는 게 제일 적당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조금 더 쉬운 어떤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와 must라고 하는 조동사의 의미 차이예요둘다 음. 뭐,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요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must는 어떠한 강제성을 띠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슈드는 뭐뭐 하는 게 옳다, 뭐뭐 하는 게 좋다, 그러므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띄는 게더 강해요. 그래서 should not impose 아, 소셜 레귤레이션으로 임포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는 게 좋겠어.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must be protected 하는 것은 맞아요. 무조건 보호돼야 돼. 강제성이야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떤 게더 강해라는 의미로 설명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를 아~ 강함해라는 강함의 정도라는 것은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휴드는 뭐뭐 하는 게 옳아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뭐뭐 해야 돼 이것은 좋든 싫든 하고 봐야 돼 하는 강제성이에요. When model Kendall Jenner did a photo shoot for Vogue magazine dressed as a ballerina, it ruffled a few feathers. 모델 켄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어 포토슈트 촬영을 했어요. 누구한테 촬영을 해주냐면 Vogue라고 하는 잡지에. 그런데 어떤 상태로? 드레스드 옷을 입은 상태로, 뭐 발레리나 복장으로서 옷을 입은 상태로 사진을 찍었을 때 촬영을 했을 때그 사진을 찍은 이것은 ruffled a few feathers. 날개를 러플 흩날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 그래, 이게 닭이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나게 만들었다, 문제를 일으켰다. They were c o m p l a i n t s 이제 자이 날개를 흩날려 이 화나게 만든 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complain 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They were complained. 어떤 비평이 있었냐면은 the photo shoot was offensive because it appropriated the ballerina culture. a p p r o p r i a t e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센 단어예요. 그거 긍정적으로 잘 쓰이지 않아요. 이 사진 찍기가 촬영이 오펜시브했어. 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발레리나 문화를 도용했거든. 뺏어서 사용했거든. Some people felt that the photoshoot robbed ballerinas of work they were more qualified for than dinner. 일부 사람들은 느껴요. 다시 접속사 대시 보이고요. 그, Rob A of B라고 하는 구문을 확인을 해야 겠지요 Rob A of B는 A에게서 B를 빼앗다. 그러니까, r 어, o 단어, r 다음에는요. 자, r 다음에는, 어, 은행 같은 걸 써요. 은행을 털다 할 때. 그러면 은행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은행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r 은행, 그러면 은행을 털다. 그런데, 훔치다라는 이 같은 단어로, 스틸은 스틸 다음에는 돈을 써요. 지, 직접 들고 갈수 있는 거. 랍돈 그러면은 돈을 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스틸 돈랍 은행.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뭘 털었는지를 쓰고 싶어 그러면 오브 다음에 쓰는 거죠. 그래서 발레리나한테서 털어왔어요. 훔쳐왔어요. 무엇을 워크? 일을 빼앗아 왔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 데이는 누구겠어요? 발레리나. 발레리나들이 더 제너보다 더 퀄리파이 되어 있는 Be qualified for 그러면은 뭐뭐의 자격을 갖추다 이런 거. 더 자격을 갖춘 일을 발레리나들한테서 이 포토슛이 랍 강탈해왔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느낀다. 느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어떠한 제너라고 하는 어, 모델이 포토슛, 사진 찍기를 했는데, 촬영을 했는데 이 촬영에 대해서 발레리나 복장을 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어 어떤 논란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his incident wasn't in a case of cultural appropriation because dancers and ballet cultures weren'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nd ballerinas aren't an oppressed uh, group of people unlike groups who experience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in many ways, such as Aboriginal Australians or women. 이 사건은 발레리나, 그러니까 젠더라고 하는 발레리나가 사진 촬영을 한이 사건은 컬처럴 어 a p p r o p r i a t o n 문화적인 도용의 경우가 아니야 문화를 빼앗아 온게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 글에 대한 어떤 앞에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 댄서와 무, 음, 무용수들과 발레 문화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리미네이어 게인스트 뭐 뭔데 차별받고 있는 중이 아니야. 그리고 발레리나들은 사람들의 억압된 그룹도 아니야. 누구와 다르게? 그 그룹들과 다르게. 그런데 그 그룹들이 누구냐면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과 디스 어리베니지 어 이게 반대, 불이익을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그룹들과 다르게 인메니웨이스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들이 서치해 즈 다음에 이그젠임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디스크리미네이션과 디스 어리베니지를 경험한 게 누구냐면 에버리지널 오스트레일리언들과 여자들. 에버리지인 오스트레일리언들이 지금 어. 호주에 사는 인디언들을 말을 하는 거죠. 호주에 들어간 백인들 말고요. p o l i t i c a l correctness intended to help us use language that helps instead of harms. 정치적인 correctness라고 하는 것은 의도된다. help 명사, 투부 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 을 써도 되고. 그래서 명사가 동사 하는 것을 돕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돕도록 의도된다. 어떤 언어냐면요. 어, instead of harms, 해를 끼치는 것 대신에 돕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도되는 거다 Whether the discrimination comes from racism, homophobia, sexism, transphobia, their bottom line remains the same. 자, whether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녀석을 좀 봅시다 이 whether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로는 다 알고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쓰임이 1번 목적으로 명사 자리에 들어가기 아 명사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어, I don't know whether he likes uh, apples or not. 나는 그가 사과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 뭐인지 아닌지 의미를 같이 쓰는데 이번엔 부사로 쓰이는 거죠. 문장의 주어는 the bottom l remains the same. 요점은 똑같다. 주어 동사 뭐 여기 지금 보어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쓰였는데 앞에 여기서는 지금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 이런 의미예요.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레이시즘, 호모포비아, 섹시즘, 트랜스포비아 이네 가지 중에서 혹은 네 가지 결합된 것 중에서 무엇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요점은 똑같다. Being PC just means you understand that your actions affect people who are vulnerable to uh, discrimination. Being PC라고 하는 것 PC, Political Correctness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한다.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고요. 네가 이해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이해요? 해 다시 접속사 대시 보이는데 Understand의 목적으로 나온 거죠. Your action, 너의 행동이 affect, 영향을 끼쳐.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신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냐면요 디스크미네이션 차별에 영향받기 쉬운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이 문장에서요 이걸 왜 나왔냐면 제가 어~ 내가 출제의원이고 지문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지문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Your action affects people who are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이만큼을 빈칸으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와 있었던 지금, 제너라고 하는, 어, 모델의 사진 촬영을 예로 만들어서, 얘는 political c o r r e c t n e s s 에 어떠한 부합,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discrimination의 해당되는 게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디로 끌어왔냐면요 PC로 끌어왔 어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어, 이빙 PC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결국은 제너는 멀루나블한 사람이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너가 공격했다라고 포토슈팅에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발라리나나 댄서는 멀루나블한 사람들이 아니야. 멀루나블한 사람들이 아니고 디스크리미네이트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말을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While things are occasionally get out of hand when people forget what certain concepts, uh, such as cultural appropriation, mean, it's important that we are all aware of the effect of our actions and words. 여기까지. 앞에에는 뭐뭐인 반면 뭐뭐이긴 하지만 의미의 부사절, 그다음에 it's important 중요하다 뭐가? 접속사 대절이. be aware of 알다 우리의 행동과 말의 영향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라는게 중요하다 제 생각에는 지금 마자, 마지막 문장인 요것도 그렇죠 빈칸 넣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라고 봅니다 things so can you get out of h a get out of h a 손을 벗어나다 통제할 수 없다 가끔씩은 어떤 것들이 통제할 수 없어지는 반면에, 뭐할때 통제할 수 없어지냐면요.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Forget 해요.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어, cultural appropriation과 같은 특정한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어버릴 때, 통제하는 게 쉽지 않지만, 통제를 벗어나버리기는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말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라 것은 중요하다.